하모니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채널 고정해주세요. 하모니카 구매는 그냥 이걸로 종결하시면 됩니다. 요즘 크로매틱 하모니카 구매에 관해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많고 많은 크로매틱 하모니카 중에 도대체 어떤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사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악기 구매 문의를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는데, 그건 바로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말 이해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악기를 자동차 크기에 비유해서 금액별, 단계별로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탄탄하게 할수 있는 20에서 30만 원대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호너의 디스커버리, 독일제죠. 그리고 스즈키의 크로매틱스 시리즈, 일제입니다. 이두 가지 악기는 플라스틱 바디에 관리가 쉽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준중형 자동차 정도가 될것 같아요. 마치 첫 차로 샀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오래 타는 차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저렴하게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만 원대 악기도 몇 가지 추천을 드릴게요. 미화에서 나오는 엑설런트 48 그리고 폴라리스 48 많이 들어보셨죠? 요두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요. 요 악기들은 국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중국제입니다. JDR GM0648 이스트탑 제품인데요. EAP 12 모델도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10만 원대 악기들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가까운 거리를 다닐 때 좋은 경차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곡 연주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단계에 오신 분들을 위한 추천 제품들입니다. 이 악기들은 20만 원 후반대부터 40만 원대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악기 업그레이드 예정이신 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크로매틱 하모니카 중에 하나죠. 호너 CX12 시리즈. 이 CX12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블랙 모델, 그리고 재즈 모델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CX12 모델은 완전 초보자보다는 리드 컨트롤이 어느 정도 잘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호너 라인에서는 270 디럭스, 그리고 멜로우톤, 하드 바퍼, 이렇게 또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요새 악기는 바디가 나무 바디예요. 그래서 관리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좋아서 뭔가 톤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악기입니다. 네, 이렇게 호너 제품은 네 가지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고요. 또 다른 독일제 하모니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이델 또는 자이델이라고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세이델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세이델의 색소니 모델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제가 또 자주 썼던 악기이기도 하죠. 네, 여기까지가 곡 연주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단계에 오신 분들을 위한 악기 소개였고요. 여기까지 자동차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예상되시죠? 중형차 정도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많은 분들이 타시는 그런 중형차 같은 느낌.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보다 넓은 음역대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위한 추천 악기입니다. 이 악기들은 40만 원대부터 60만 원대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악기는 호너 64 모델입니다. 이 호너 64 모델은 은색이에요. 다른 색은 없고 은색이고, 비슷한 호너 64X 모델이 있지만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스즈키 라인에서는 시리우스 시리즈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리우스 시리즈는 저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전문 연주자들이 정말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음역대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수 있어서 12홀, 14홀, 16홀 악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도 좋고 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또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자면, 저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준대형 자동차 정도로 비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베테랑, 베스트 드라이버들의 원픽 정도랄까?
난 저렴한 악기보다 가격대가 있는 좀 좋은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사고 싶어,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악기를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라인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보통 많이들 구매하시고 많이 사용하시는 크로매틱 하모니카이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악기는 개성이 강하고 특색 있는 전문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고급 하모니카 라인인데요. 80만원대에서 20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사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호너 라인에서는 슈퍼 64X 모델, 마이스터 클라세, 그리고 아마데우스 모델이 있습니다. 슈퍼 64X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까만색 긴 하모니카 혹시 기억나세요? 그 하모니카가 슈퍼 64X 모델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슈퍼 64 모델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그거 하나 윗단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4는 은색, 64X는 까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분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스터 클라세는 호너에서 유일한 14홀 크로매틱 하모니카입니다. 이 악기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악기인데요. 정말 정말 리드가 예민해서 바람이 부는 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리드가 예민한 악기인데요. 어렸을 때 정말 이 악기가 가지고 싶어서 엄마를 쫄라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아마데우스가 있는데요. 이 아마데우스는 12홀짜리 악기인데요. 12홀 치고는 조금 덩치가 있어요. 뒤에 아크릴로 되게 이쁘게 되어 있거든요. 하모니카 모양으로 치면 생김새 중에서는 아마 가장 예쁘게 생긴 악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12홀인데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는 점만 빼면은 정말 예쁘고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호너 라인에서는 슈퍼 64X가 그나마 가성비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세이델의 심포니라는 악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악기는 48 모델, 64 모델, 그러니까 12홀, 16홀 모델이 있습니다. 16홀을 심포니 그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심포니 그랜드가 세이델에서는 가장 최고가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악기는 특징이 히팅 케이스가 있어요. 하모니카를 예열할 수 있게 심포니 그랜드 전용 히팅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악기점에서 시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조금 탐이 났지만 그때 자금이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네, 가지고 싶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악기인데요. 스즈키의 패뷸러스 시리즈입니다. 이 패뷸러스 시리즈는 12홀, 16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기가 다 좋은데 무거워요. 1시간 정도 연주를 하면 손목이 조금 아픈 것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근데 그 묵직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악기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소리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주아주 좋아서 최근 1-2년 안에 제 영상을 보시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정말 고급스러운, 예쁜, 그치만 소리는 엄청 좋은 그런 악기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뷸러스 악기 한번 써보시면 정말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이 고급 하모니카 라인을 자동차로 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회장님들의 차, 대형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긴 아쉬우니까 보너스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Q&A를 간단하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크로매틱 하모니카는 무슨 키로 사야 하나요? 크로매틱 하모니카는 말 그대로 반음계 악기, 즉 피아노처럼 모든 키의 곡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C키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트레몰로나 다이아토닉 하모니카처럼 모든 키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하모니카 중고로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하모니카도 중고차처럼 가성비 있게 구매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하모니카는 입으로 호흡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위생상 새악기로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사실 가족분들에게도 빌려주지 마시고 하모니카는 그냥 혼자서 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꼭 저 단계대로 구매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전문 연주자도 초중급자 라인 악기를 공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초급자이지만 고급 악기를 원한다면 물론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하모니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시고 구매하세요. 크로매틱 하모니카는 비슷한 가격대라도
연주 질감이나 느낌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 연주 스타일이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세단, 쿠페, SUV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기별로 소리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려두었던 악기별 비교 연주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태껏 사용해보고 괜찮았던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자동차에 비유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악기 중에서 사용해보고 괜찮았던 악기나 소개되지 않은 크로매틱 하모니카들 중에서도 추천해주실 만한 모델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나에게 꼭 맞는 좋은 악기 구매하셔서 모두 모두 멋진 연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하모니카 톡에서 만나요.